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표현과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이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이겠죠? 칸저 빤바. 종종 앞에 쓰지가 붙습니다. 쓰지 칸저 빤바. 이대로 해라 라는 말은 짜오저 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하이샹 쯔다오 什么야? 그럼 또뭘더 알고 싶으신데요? 就主要他那花是送谁的呀? 그의 그 꽃은 누구한테 선물하는 건지 그게 주로 알고 싶은 거지. 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해서 제가 알아봐 드릴 수가 없어요. 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那您还想知道什么呀？主要他那花儿是送谁的呀？这件事情您就得自己看着办了，这属于个人隐私。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조금 있다가 내가 너랑 같이 올라가 줄게. 그렇지만 나는 잠깐만 앉았다가 갈게. 남은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됐지? 이후얼은 이후얼인데 회화체에서는 이후얼 하고 후얼을 삼성으로 읽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一会儿我陪你上去，不过我坐一会儿就走。剩下的事儿呢，你就自己看着办，行吧？자기 집안에서 하는 사업을 미끼로 삼아서 전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就是陆涛他们这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 루타오네의 그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맡아서 인테리어를 다 맡아서 해줄 경우에 55%를 깎아주는 거 괜찮을까요? 四五折라고 하면 45%를 받는 거지요. 55%를 깎아주는 겁니다. 你看着办吧, 알아서 해라. 你是总经理吗? 네가 사장 아니냐? 这么说吧吧. 그럼 얘기를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四五折咱亏不亏? 우리가 55%를 깎아주면 믿지나요? 亏到不至于呀, 믿진다고까지는 할수 없지, 믿지지는 않는다. 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哎，这么说吧，四五折咱亏不亏？亏到不至于啊。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 哎，这么说吧，四五折咱亏不亏？亏倒不至于啊。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哎，这么说吧，四五折咱亏不亏？亏倒不至于啊。
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哎，这么说吧，爸，四五折咱亏不亏？亏倒不至于啊。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哎，这么说吧，爸，四五折咱亏不亏？亏倒不至于啊。就是陆涛他们那个青年家园全部精装，四五折行不行？你看着办吧，你是总经理嘛。哎，这么说吧，爸，四五折咱亏不亏？亏倒不至于啊。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갑자기어디서아들이튀어나온거예요？그애가열여섯살인데어떻게든열여덟살까지는길러줘야하는거아니냐？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친아빠라는사람이펄쩍뛰는겁니다。나는상관안한다。어쨌든이일은네가그애를찾아온거니까네가알아서해라，네가해결해라。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 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那孩子十六，你怎么着养到十八吧？刚才那孩子都说了，跟我没关系。我不管啊，反正这事儿你自己看着办，你自己解决。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郑浩가비록인재이긴하지만이러니저러니해도우리회사에는이제막온사람인데당장李天然사건과같은이렇게큰사건을맡으면좀타당하지않을것같습니다。我有我的打算，내계획이다있다。你们照着办吧，너희들은그냥이대로실행하기만해라。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郑浩虽然是人才，但毕竟是初来乍到，马上接手李天然这么大的一个案子，恐怕有点不妥当吧。我有我的打算，你们照着办吧。